자, 네이버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팔찌인데, 이게 뭐냐면, 탄생석이기도 하고, 뭐, 자기한테, 체질에 맞게 도움을 주는 원석, 광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환석 같은 게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석 기능도 있고, 되게 다양한 느낌의 제품이 볼들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스피나입니다. 오늘은 천연 원석 오닉스 헤마타이트 남성 여성 힐링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석의 일부인 천연석으로 만들어진 수작업 팔찌이고요.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일러 팔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일리 생활 팔찌.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4mm와 6mm의 유광 오닉스와 헤마타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가 갖고 온이 제품 팔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광 오닉스와 헤마타이트 두 가지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정장이나 캐주얼 어디에도 어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코디가 가능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거 이렇게 차고 있는데 두 개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데 욕심이 나서 한 가지 더 제가 득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mm짜리 볼입니다. 6mm짜리 원석인데요. 이 원석의 의미는 오닉스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원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오닉스 정신이 강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집중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헤마타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혈액순환 도움을 주고 불안 불면 증상을 호전시켜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용기와 힘을 북돋아준다라는 뭐 그런 상징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로거한테 가장 중요한 창의력과 지구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밴드는 이렇게 줄, 탄력 있는 고무밴드로 리필이 주어졌습니다. 끊어지면 방금 말했던 이 끈으로다가 다시 만들게 되는데, 자, 바로 지금 네이버에서 바로 지금 팔찌를 검색하시면, 자, 이런 예쁜 천연석 팔찌를 얻게 됩니다. 오닉스와 헤마타이트가 섞여 있는 이렇게 팔찌가 되겠죠. 6mm인데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 저기 팔찌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크네요, 기존의 것들보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제가 팔이 생각보다 가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굵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늡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오닉스, 천연 헤머타이트 6mm, 우레탄 줄에 엮여 있어서 이렇게 팔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